해외 법인에 이제 뭐 로텔담이나 휴스턴이나 싱가포르나 이제 법인에도 다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류 창고의 확장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있는 인벤토리의 그 레벨을 그 높여줘야지 퀵 액션, 퀵 딜리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그 가장 그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. 50% 그러니까 공모장의 반을 거기에 쓰겠다고 그 말씀을 그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37% 정도는 그 이쪽에 친환경 그 리트로핏 그 사업 쪽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넷제로에 따라가지고 이 선박 그 이 해운 산업에도 이 그 친환경 관련 규제가 지금 굉장히 그 강화되고 있습니다. 저희도 이제 그 트렌드를 그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개발에 대한 그 투자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.